일단은 제일 먼저 시도해 볼 만한 과일이 배야, 배. 껍질만 까라고. 이거를 손님상에 내놓을 게 아니라 갈 거라고. 갈았으면 과육이 그대로 다 들어가게. 근데 진짜 배가 끓으니까 냄새 진짜 좋다, 이거는. 가루를 넣었잖아. 그러니까는 좀 더 물을 넣고, 자, 이렇게 차가워졌을 때, 여기에다가 쌀가루 어떻게? 찬물에다가, 찬물에다 풀어야 된다 했지, 찬물? 오케이. 이거는 뭐 반 큰술이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양인가요? 그러니까 한 큰술을 230ml 정도 물에다가 넣게 되면 이틀 먹을 양, 네 개 컨테이너가 나오는 거죠. 끓으면 불을 줄여. 오케이. 이제 다 된 거 같은데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불을 끄고. 요거는 배는 알갱이가 굉장히 굵고 이거 봐봐. 보기에도 이렇게 섬유질이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이런 것들은 그냥 목구멍으로 넘어가면은 걸릴 수가 있어, 이런 거. 오케이. 이런 거, 이런 거. 이게 걸릴 수가 있으니까, 아기 목구멍에 걸리면은 기도로 숨 쉴 때 잘못 들어가서 이제 아스피레이션 생기고 이러면 또 큰일 나니까, 요거는 걸러주면 돼요. 네. 이게 쭉. 잘하지? 됐어. 그 정도면 됐어. 너무 이제 꾹꾹 눌러서 담을 필요도 없고, 그만. 배 이유식이 배 미음이 완성 완성됐습니다. 이름 갖다 배 미음.